류현진, 컴백과 잠재력 있는 미래에 대한 상황. 류현진, 36세,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투수 중 하나, 그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로 돌아와서 새 야구파크, 야구 드림파크가 2025년에 개장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류현진은 2013년 메이저리그를 떠나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순간을 겪고 있으며 하나에서 그의 야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그의 미래는 이 결정에 달릴 수 있습니다. 류현진의 컴백은 동시에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36세의 메이저리그 팀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다수의 부상과 수술을 겪었고 그로 인해 그의 투구 스피드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치 있는 투수이며 연간 약 1000만 달러 정도의 연봉 계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현진과 같은 전 프로 야구 선수들인 박찬호와 히로키 쿠로다의 이전 사례들은 정점을 지나고 컴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찬호는 39세에 하나 이글스에 합류하고 연도별 레코드를 세우지 못한 채 은퇴했습니다. 히로키 쿠로다는 40세에 돌아와 히로시마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류현진은 그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하나 이글스로 컴백하는 결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체력, 경기력 및 개인 목표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야구 팬들과 스포츠 애호가들은 그가 한 번 더 슈퍼에이스가 될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